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저는 지금 여수에 있는 무슬목 해변에 나와 있고요. 이제 트래블러 연우의 드라이브 채널이라고 해서 이제 트라이브라고 부르게 됐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목적지인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반인데요. 지금 이제 출발해 보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새벽이네요. 아, 빌링 하는 것 같아요. 아, 봅시다. 여기서 얼마나 걸리지? 한 11시 도착이네? 네. 중간에 자도 괜찮아요. 알겠죠? 배터치킨 먹어. 전 치즈 스틱 볼까? 치즈 스틱 역시 먹을 줄 아시네. 당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니,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맛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이 집 할 줄 아는구나. 맥도날드 베토디에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예요? 그건 약간 그냥 기본 그냥 고기만 나는 패티에 소스 맛이 엄청 세잖아요. 얘는 약간 야채, 그러니까 생야채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뭔가 좀 더 그냥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버거 맛이 많이 나는. 근데 근데 소스도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 소스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맛있다. 그러니까 뭔가 식어도 맛있다. 훈제 향 같은 게 잘 느껴져. 한 입 드셔보실? 아니요, 다른 거 먹어야 되겠네. 아, 오케이. 아, 확실하네. 그 딱 전략적인 그 계획이. 용량은 정해져 있고. 근데 채소들 이제 하나하나 뭔가 아삭아삭하자. 네, 식감 좋고. 냉수마차를 하나 봐요, 얘네는. 탱글탱글해. 보통 맥도날드 썰어서 넣은 거면 얘네는 찬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렇지, 약간.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식감이 신기한 것 같긴 해요. 바닷가에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 이거 보고만 했어도 약간 힐링되는 기분 아시죠? 약간 이 물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 꽃 알이 너무 작아. 안 보여. 야.
오, 딱 좋네. 좋네, 좋네. 그럴 거 있지. 자, 그럼 우리 오디를 잘라. 아, 근데 이게 동백꽃이 이렇게 쫙 뒤에서 이뻤을 텐데 이것도 주먹 거의 다 끝났고. 야, 내가 축 나오는 거 좀 보기 싫은데. 잘 잘라요, 알아. 와우, 뭔가 형사 같아요. 이게 진짜 예술이다. 카메라가 다 못 담아서 좀 아쉬울 뿐. 근데 사람이 없어서 좀 여유를 더 느낄 수 있어요. 저 새들은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 삼태약 집지예요. 저거만 가면. 와, 좋다. 평화롭다. 진짜. 괜찮아요? 논밭 약간 이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만 보세요. 예전부터 이렇게 슉 올라와서 슉 보인 느낌? 천천히 돌려요,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내가 노리면 되는데. 예스! 신난다, 신난다. 발사 준비 지금 딱 릴로딩. 다치겠지. 아, 나 지금 스릴 만점이겠다, 그죠? 다쳤어, 다쳤어. Let's go, let's go. 간다, 간다, 간다. 이게 오늘의 제일 크나큰 어트랙션. 무슨 이상한 거에 소리 지르고 있어? 밤이라서 이렇게 막 엄청 무섭진 않다, 그죠?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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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어, 근데 요거 요즘에 불 안 켜주나? 뭔가요? 이게 불 안, 저거는 불 켜주는데, 얘는 불 안 켜주는 거 같은데. 얘 원래 불 안 켜주나? 모르겠어요. 까비? 원래 그 뭐지? 그 불 켜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쪽.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봐봐. 그죠? 훨씬 그렇게 보이잖아. 딴딴딴딴나. 애벌 반찬도 안 건드렸다 이제. 아, 그런 거예요? 아, 이제. 이제 지금 11시고요. 이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쳤고 아까 이제 저녁을 먹고 출발해서 이제 이분 편집자님 집 앞까지 왔는데 다른 것보다 그냥 딱 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잘 쉬고 오고 싶은 그런 계획대로 잘 돼가지고 네 만족스러웠고 이제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좋은데 좋은 알찬 계획이랑 이제 또 준비물들로 해가지고 다 뭐 기회가 되면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와, 퇴근이다.